나왔어. 이걸 열어놔서. 자, 봐요. 이게 물이 나오는 거 봐야지, 또.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보면 되지. 되게. 보이죠? 우와. 이야, 이거 대단한데. 그리고 이걸 닫으면 돼. 이거를 안 닫고 이거 내리면 물이 고여. 그렇지. 보이지요? 그럼 막 그냥 보이지? 오줌 누르다가 엉덩이에 다 튀겠다. 그 상태에서. 이걸 딱 뜨면 물이 내려와. 동원이가 딱 나한테 꼭 필요한 거를 언젠가 내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 세상에는 누군가 필요하면은 누군가는 또 똑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품이 이미 세상에 나와 있다는 거. 근데 이거는 정말 내가 뜻밖이다. 아까 나한테 보여줬잖아. 그냥 안동병원에서 있더라고. 의자야. 보통 우리가 아는 세상에 의자 같은데 거기다가 구멍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게 저 모리통 같은 데 저런 저런 게 아니고 그런 소변기잖아. 소변기고 이렇게 좀큰 거를 매달아놔. 그러니까 그냥 의자에다 이렇게 차에 싣고 다닐 수도 없고 싣고 다닐 수는 있겠지. 짐이 커. 요거는 뭐 적어보면 우리한테 설명하기 전에는 이거를 이미 알고 있거나 이게 뭔지 이렇게 이렇게 닫아놔야 돼. 이게 이제 냄새가 안 올라오니까. 사용자가 한번 해보 이제 테스트를 처음부터 내가 설명해 주는 거 한번 아직은 지팡이가 나한테는 꼭 냄새가 차단되고서. 야, 그건 정말. 그리고 이 냄새 빼는 거 여기 눌러주면 냄새 빠지고. 야, 이게 우리나라 사람 머리에서 만든 거야. 외국 거야? 그게. 여기 영어로 써 있잖아.